네, 앞서서 확진자가 1,600명의 안팎으로 발생될 것이다라는 언급들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ST바이오센서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ST바이오센서뿐만 아니라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T바이오센서입니다.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공모가가 5만 2천 원이고요. 그리고 시초가가 2배 이상 형성이 돼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이 가격이 14만 5천 원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가격 부분이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이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6,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네 자릿수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211%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38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80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매출의 90% 이상이 단일 제품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고평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가가 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공모 청약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기업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수급 쪽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설정한 곳이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관의 11%를 제외한 거의 90% 가깝게 오늘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확진자가 1,600명 안팎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어찌됐든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게는 좀 호재성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ST바이오센서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후공정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와 1조 원 규모의 위탁 계약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주도로 한 인수 합병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6,8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 최근에 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 IPO 기대감으로 좀 오른 바 있었는데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이 카카오페이가 IPO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본사의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엔터와 모빌리티 사업이 조금 더 성장하면은 카카오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카카오 엔터가 멜론과 9월에 합병을 공식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엔터 산업의 밸류체인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원 시장의 1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LTE를 뺀 5G 단독 모드를 처음으로 상용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LTE와 5G를 함께 쓰는 NSA 방식에서 5G를 단독으로 쓰는 요금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지연 속도와 배터리 소모를 감축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는데 품질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KT 최근 무선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K뱅크 등 자회사도 동반 성장 중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